지금 배우는 거 할 때는 이렇게 중간 말고 최대한 밑에 잡으세요. 긴 공 칠 때는 밑에 잡고 또 짧은 공 뭐 이런 거 칠 때는 앞에 잡고 그러고 하실 때 이렇게 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원래 보통 앞서듯이 잡고 클리어를 치라고 하세요. 근데 저도 이렇게 하면은 손목이 아프거든요. 제가 기본 자세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는 할 건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뒤로 가는 공 칠 때 라켓을 면을 조금만 돌려서 잡아요. 그러면 더 잘 맞아요. 준비는 하고 있으셔야 딴 데도 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다가 공 치러 가면 뒤에 공 치러 갈 때 조금 돌려 잡으시면은 그냥 바로 스윙하면 바로 맞아요. 그리고 다시 치고 와서는 다시 돌아오시고 자, 미리 제끼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치기 전에만 기다리고 있다가 치기 전에만 하나 하나는 오른발 빼시고 두 하나는 왼발 그래 왼발 빼시고 그러면서 라켓 뒤로 제끼시고 펜타는 라인에서 라인으로 밟아드릴게요. 라인에서 라인 얘는 이렇게 공이 여기서 날아오잖아요.
돌렸다고 하는데 너무 작아서 너무 크게 진짜 맛있으시고 진짜 괜찮은데